캔 반반씩 나눠 먹자. 자기 달걀 맛있게 먹어. 그래. 이거 먹을게. 진짜 나 그 회사 근처에 유명한 중국집 있잖아. 거의 찹쌀탕수육 진짜 잘하잖아. 그거 먹는 것 같아. 아 진짜? 다른데 찹쌀탕수육은 뭔가 찹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냥 찹쌀인데 막 이런 느낌 많이 나. 아 다 있고 여기 있어. 아, 달걀 먹어. 이거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. 이게 1kg예요? 아니요. 아, 1kg는 감사해요. 1kg는 29,900원. 아유 진짜 짜장라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. 지금이라도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 싶다. 탕수육 따로 시키고 짜장면 따로 시키고. 간짜장으로. 간짜장 잘 어울려. 아 그냥 이것도 맛있긴 한데 소스에 찍어 먹는 걸로 했었어야 됐는데. 아 주문을 잘못했어. 아 근데 찹쌀이라 그런가 쫄깃쫄깃한데 살짝 턱이 아프네. 아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술안주다. 이거 치킨 말고 탕수육 시켜서 먹어야 될 것 같아. 인정? 값도 싸고 양도 진짜 많아. 심지어 다 이거 순살이라고 생각해봐. 이게 단무지가 아니라 치킨과 있어야 잘 어울릴 것 같아. 진짜 물 안 뿌리니까 되게 딱딱하다. 그치? 햇반은 그냥 돌려도 촉촉한데. 어떤 사람이 전자레인지랑 2분, 3분, 4분 이렇게 돌리는 거야. 그 밥을, 냉동 밥을. 아.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게 뭐죠? 왜 이렇게 된 거죠?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는 거야. 이렇게 밥을 찍어서 이렇게. 그래서 막 너무 오래 돌리면 딱딱해져요. 이런 사람들. 근데 들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. 어우 맵네. 다이가 깜풍기 탕수 시켰구만. 모르겠어. 사실 내가 뭐 시켰는지 몰라. 나 탕수 시켰는데? 사천 탕수육이라고 그랬어. 하, 많이 먹었다. 진짜 많이. 나 이것까지만 먹어야지. 매워요? 아 매워.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먹어. 지금 먹어도 되고. 동일회제. 아 몰라. 녹즙기 알아요? 알아요. 그러면 막 약간 건더기처럼 나오는 거 알아? 이게 막 쭉 이러면 아 찌. 엄마가 사와. 그거처럼 나올 거야. 그 광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. 엄마 거기에 혹해서 샀었어. 막 칼국수면도 나오고 녹즙기도 나오고. 이게 막 당근, 이런 사과, 배 그런 거 막 갈아서 먹고 엄마 먹고 그랬어. 되게 맛있게 먹는다.